호주 원앙이 되어서 너한테 다와 있다. 네 아무리 살았을 때 친구지 죽었어도 친구야. 너뭐안 해봤어? 해봤죠. 저희 이모가 여당이세요. 어서 와요. 몸 많이 아프겠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다 보고, 다 느끼고, 어디 가면 다 신받아라 했을 것이고. 왜 왔냐? 인정해봤어? 외면했죠. 외면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네가 이렇게 산 지가 지금 몇 년째야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대 후반부터는 심해졌다. 뭐 제자라고 다 신이 와? 귀신은 안 오고 조상은 안 와? 다 외면하면 너 이렇게밖에 평생 그냥 이래 살아야지. 죽을 욕은 안 해봤어? 많이 했죠. 죽을 힘이 있으면 살라고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부모가 알아줘, 형제가 알아줘. 누가 알아줘, 네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뭐 죽은 자살한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근데 평생 꿈에 나와서 그렇게 울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럼 저는 걔들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걔 있는 거 받아주고 그러다가 같이 울면서 깨요. 네 아무리 살았을 때 친구지 죽었어도 친구야? 호주 원앙이 되어서 너한테 다와 있다. 신은 너 살리러 왔어. 니는 태중신명이야. 엄마 뱃속에서 점질될 때부터 김씨가장 윗대 대대손손 닦았던 이 줄매기로 너를 통해서 형제가 있을 거 아니야. 오빠도 지키고 언니도 지키고 부모도 지켜라. 그게 네 운명 같은 거다. 첫째는 네가 정신이 좀 맑고 몸이 건강하고 눈으로 보고 간이 눌리고 쉽게 말하면 귀접하고 이런 게 조금 가야 네 몸이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신도 네가 접신을 할 수가 있고 접을 해서 신명에서 너를 그러면 무당으로 가자. 너는 제자로 이렇게 가자라고 네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의 너의 상태는 빙의와 같은 상태야. 신고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너뭐안 해봤어? 해봤죠. 테스트도 해보고요. 또 저희 이모가 여당이세요. 이모가 뭐 태아령 그 벗겨내자고 굿 한번 했었고요. 누가 오셨던데? 모르겠어? 네, 그냥 누가 왔는지를 모르겠어. 모르겠다 그랬어요. 남자도 안 만났는데 애를 안 가진 데 애를 놓을 수가 있어. 그건 뭐 때문에 신이 왔는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그냥 너는 사주가 그러니 무조건 신 받아야 돼, 이거야? 좀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니도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20살 때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내리꽃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신 내리꽃.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리꽃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정말 못 참겠으면 그때 받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 여기 와서 정신 없고 몸 아프고 막 이러면 신당에 와서 몇좀 뛰어 놀고 가다가 집에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 보지? 어? 니한테 오는 신줄은 어디서 오겠노? 외줄에서 따온대? 그것도 못 들어봤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신받으라는 이거고. 아니, 앉자마자 제 생년월일도 모르면서 이름도 모르는데 앉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쓱 한번 보시더니 너 심내림 안 받고 이러고 술술을 따지고 그렇게 빨랑빨랑거리지 다니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근데 그럼 신 봤지 그랬니 거기서? 제가 뭐에 현혹됐었나 봐요. 니도 힘들다 지금은. 어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치? 네. 어디라도 길에서 살수 있으며 사람같이 살고 싶다. 어차피 죽지 못하는 인생이면 신이면 어떻고 몸은 어떠냐? 네. 진짜 사람같이 한번 살고 싶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살고 싶다. 식구들한테 진짜 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도 주고 싶고 나 멀쩡하다. 근데 그게 다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니 혼자 너무 답답한 거야. 김씨 본줄에 조상님들도 니를 도와주자고 오고 여기서도 좀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 이 조상들도 억울하다고도 니한테 와. 같이 온다는 얘기야. 좋은 것과 나쁜 거에. 그럼 좋은 거는 니가 쓸수 있도록 하고 나쁜 거는 빨리 물려야 되잖아. 그게 사람 살아가겠지.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뭐이 나이 되도록 남자를 안 만났던 것도 아니고 그래 태어난 게뭐 문제가 되노? 응? 문제될 게 별로 없다. 힘이 있어야지 니한테. 니한테 징징댈 수는 있겠지. 아야지 하면서 눕혀놓을 수는 있겠지. 맨날 배 아프다 슬프다 할 수는 있겠지. 그게 전부가 있잖아 지금. 응. 근데 전혀 그런 게안 되면서 신을 받아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를 살린 이유는 건강하게 살아서 오빠도 지키고 건강하게 해주면 니처럼 힘든 사람 우리 집안에 벌도 뺏기고 힘든 사람 도와도 주고 인도해 주라고 술법 좋고 도술 좋은 신명은 분명히 뒤에 계시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네 공덕이 업장을 많이 닦아야 돼. 그래서 신굿이다 이름 짓기 전에 조상이나 허주나 먼저 가려내야 되고 너한테는 현재 뭐라든 신 때문에 신으로 인한 지금은 빙의 상태야. 근데 이게 전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신 받는다 어쩐다는 말안 되는 얘기야. 지금은 네 건강하게 네 몸과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먼저야. 그래야 신의 주는 말씀도 들려 알아지고.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이때까지 점도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았을 때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신의 제자는 분명 하나, 약간 신 때문에 지금 빙의 상태입니다. 허주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허주 영가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서 자기 의지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데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모든 걸 떠나서 첫째는 이런 허주들이나 이 영가들의 기운을 조금은 닦아줘야 되고 빙의 상태인 이걸 조금은 퇴마를 해서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